겨울아 기다려. 아이 잘했어. 겨울이 드디어 진짜 안 내견되는 날이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아 오셨어요? 얘가 겨울이에요. 겨울아 준비됐지? 겨울아 안녕? 난 민영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룰루루루루루루루루. 겨울아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어 좋아 좋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헐 완전 귀여워. 저게가 인절미 아니야? 자 먹어봐.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어 먹는다 먹는다. 헐 사진 찍어야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요 죄송한데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뭐야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건데 안 돼요? 걔가 놀랄 수도 있어서. 아 네 됐어요 안 찍을게요. 참 내 보이지도 않으면서 겁나 예민하네. 겨울아 무슨 일이야? 다친 거야? 왜 그래? 왜 저렇게 오바를 해 사람 민망하게? 걔 없어서 서러워서 살겠어? 우리도 걔 한 마리 사던가 해야지. 어 왜 그러세요? 겨울아 괜찮아? 누나 나 괜찮아 울지마. 하나도 안 놓쳤어 걱정하지마. 누나 다 왔어 이쪽입니다. 어? 왜 안 열리지? 오늘 쉬는 날 아닌데? 누나 여기로 가면 돼? 어 아가씨 안돼 안돼. 에이 음식점에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빨리 나가. 사장님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안내견이거든요. 그래도 개는 개지. 아니요 안됩니다. 강아지는 안돼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어 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진짜 고마워. 나 얌전히 있을게. 겨울아 다행이다 그치? 집에 안 다녀와도 되겠어. 응 오늘은 운이 좋은걸? 에이 어디 더럽게 밥 먹는데 개가 있어? 저기 저 개 안 보여? 단장 안 좋잖아 저거? 내 밥에서 개털 나오면 나 이거 밥값 못 내. 손님 저 개는 안내견이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 뭐? 안내견은 털 안 날려? 다 똑같은 짐승 새끼지.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아주 유세네 유세야. 우차 누나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자꾸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듣고 평범한 주인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누나감이 어? 누나 그런 소리 하지마. 난 태어나서 누나를 만난 게 제일 행복해. 내 말 알아듣는 거야?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겨울아 사랑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어우 배고파. 어 겨울아 배고파?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응 누나 나 배고파. 누나는 오늘 또 집에 가서 돈가스 먹으려나? 이제 곧 시험인데 나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누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알아. 다음 주에는 집에 다녀와야 되는데 버스에서 또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어? 겨울이 배고프겠다 빨리 가자. 누구세요? 겨울아 왜 안 가? 이상하다. 아 어? 누구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보네. 왜 이러세요? 왜긴 왜겠어? 누나! 아! 누나 정신 차려! 일어나! 누나 정신 차려! 도망가자! 야 입 안 다물어? 아 조용히 하라고! 어, 안 돼! 걔는 안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겨울이를 살려주세요! 아씨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놔! 아! 안 놔? 안 돼! 아! 이 미친 개가 우리 누나 건드리지 마! 아 나 씨 가방만 털고 가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디를 물어 놓으라고 했지! 겨울아! 안 돼! 죽어 이 새끼야 죽어! 겨울아 어딨어? 겨울아? 누나 괜찮아?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안돼 겨울아 제발 일어나 가지마 겨울아. 누나
나 눈이 감겨.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진짜 이거 어떡하지? 뚱마, 얘 진짜 어떡하냐? 야, 똥개, 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 때문에 민원 들어오잖아. 안 간다고. 우리 누나는 앞이 안 보여서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 너네 그 누나 오려면 한참 남았다니까.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 아니, 좋은 곳으로 먼저 데려가 준다는데 무슨 똥꼬집이야? 누나 없으면 못 가. 아, 정말. 뚱마, 네가 설득 좀 해봐. 진짜 널 위해서 냉정하게 말하는데 네가 이렇게 기다린다고 네 주인도 너 기다릴 것 같아? 벌써 있고 다른 게 데려와서 잘 살고 있을걸? 인간들은 잘이죠. 금방 실직내고 금방 진료해.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가족들한테 데려다 줄게. 가족? 엄마 아빠? 자,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뭐야? 자, 이쪽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요? 여기가 어딘데요? 아, 여기 진짜 별거 아니야. 가서 딱 열 대만 맞으면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저기가 뭐야? 아, 거기 너. 너는 일로 와. 저요? 너는 절로 가면 돼. 뜨거워. 왜요? 왜 저만 절로 가요? 몰라서 물어? 학씨, 고작 PC방비 몇만원 때문에 네가 했던지 기억 안 나? 아니 그건, 근데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제가 교도소 다녀왔어요. 다 뉘우쳤다고요. 이렇다니까 반성이 없어. 일단 벽돌로 몇 대 치고 시작할까? 빨리 와라, 성질나게 하지 말고. 야! 왜 이렇게 하나? 거기 누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지? 김민양! 드디어 왔구나! 네?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왕돈가스, 아이스크림 최애는 민트초코. 아, 그리고 샤워할 때 맨날 시끄럽게 노래 부르기. 김민양, 너잖아. 아니 그걸 어떻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으니까 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저를요? 저를 왜... 아니, 나 말고 널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 저쪽으로 가봐. 어? 이제 이건 필요 없어. 저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대로 쭉 가면 돼. 이 손인... 누나! 누나! 겨울이! 너 진짜 우리 겨울이니? 우리 겨울이 맞아?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누나 올 때까지 기다렸지. 나 잘했어? 뭐 잘해준 게 있다고 여기서도 기다렸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진짜 미안해. 아니야 누나, 난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 다시는 혼자 외롭게 하지 않을게.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응, 내가 누나의 눈이 또 돼줄게. 야야야야! 지금 복수해! 지금이 기회라니까! 두려워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혀를 뽑아버릴까? 아니면 눈을 뽑아버릴까? 아직이야! 아직 버틸만 한가 보지? 너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내 도움이면 한방에 해결되는데 뭘 망설여! 네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꺼져버려! 독한 자식! 끝까지 안 넘어오네! 그 새끼는 내가 밟아버릴 거야! 왼쪽 귀가 난청이네요?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은 보청기를 할 수도 없어서 이거 어렵겠어요. 저 경찰 꼭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만 결과가 이래서 어쩔 수 없네요. 내 꿈은 경찰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꿈은 짓밟혔다.
내가 페북에서 봤는데 이 싸대기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야야야 잘 잡아 간다. 충기야 제발 그만해. 하나 둘 셋. 어 나이스 소리 좋고. 아 동영상에선 기절하던데 안 되네. 헐 김지희 귀에서 피 난다. 어? 야 그러니까 제대로 딱 서 있어야지. 재미없다 가자. 그렇게 내 꿈을 박살내버린 놈이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동 비디오 산책 여러분, 영화배우 김춘기입니다. 어우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요즘 완전 핫한 라이징 스타신데 인기 실감하고 계신가요? 네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춘기씨 이번 영화에서 싸움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혹시 학창 시절에 한 주먹 하셨나요? 아 제가 그래 보여도 겁이 많아서 사실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성격이에요. 야 이 새끼 눈빛 봐라. 눈 안 까라? 이게 진짜. 야 제이 건들지 마라. 내 전용인 거 잊었어? 깔라면 만 원. 오케이. 딱 이번 쉬는 시간까지다. 영철아. 어? 스트레스 풀고 싶은 사람 말해. 김제이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날 괴롭혔던 자식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스타가 됐다. 아 진짜 개피곤하네. 형 아까 걔 연락처 좀 따다줘. 연락처는 왜? 왜긴 왜야. 매니저씨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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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이 짧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 오늘 술 마실 거니까 대기 타고 있어. 이게 뭐야? 신인 배우 김춘기 학폭 가해 떨어진 스타. 감히 어떤 자식이. 배우 김춘기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김춘기는 제 학창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폭행을 당해 현재 왼쪽 청력에 난청이 있어 꿈이었던 경찰 공무원도 시도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증거로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카TV 후카입니다. 드디어 터졌다. 올 것이 왔다. 요즘 제일 잘나가는 스타 배우 김춘기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는 김춘기 때문에 자신의 꿈도 접어야 했다는데요. 이에 김춘기식 측에서는 발빠르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판단 보류.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일단 중립기어 박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학창 시절 실수할 수 있어요. I love you 준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내가 피해자인데 뭘 더 증명하란 말이야. 네가 진 거야. 이래도 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내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했어야지. 여보세요? 제이야 나 준기야. 이제 와서 왜 전화한 거야? 내가 쓴 글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철없이 행동했어.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 웃기지 마. 네가 나랑 싸웠다고? 일방적인 폭행이었겠지. 나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연락하지 마. 야 김제이 거봐 복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잘나가는 놈들 무너뜨리기가 쉬운 줄 알아? 이제 봐봐 걔는 다시 또 승승장구하는 거요. 인간은 잘나가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거든.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며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친구의 트라우마가 걱정되어 전화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작품으로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 실성했나봐. 아 재밌다. 진짜 웃기다. 그치? 뭐가 재밌는데? 이제 다 끝날 거야. 항상 응원합니다. 어릴 땐 누구나 실수하죠. 진정성이 느껴져요. 얼른 얼굴 보여주세요. 역시 내 팬들. 이게 다 내가 잘 나가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벌레 같은 새끼. 춘기 씨 저 이제 오늘부터 그만. 형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알아서 수습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한가 보지. 어? 대답 안 해? 누구야? 아 네 대표님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계약 해지요? 위약금이요? 김춘기의 사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춘기가 사과한다며 전화한 내용입니다. 네가 나랑 싸웠다고? 일방적인 폭행이었겠지. 나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연락하지 마. 야 김제이 제이 많이 컸다. 야 아주 뒤지게 맞아본 지 오래됐지? 너 나 망하면 너부터 찾아.
찾아갈 거야. 좋게 말할 때 입 다물고 있어라. 아, 완전 쓰레기네. 역시 관상이 과. 야, 멀리 안 나간다. 툭! 들어와 김충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충기 전 매니저입니다. 더 이상 김충기의 만행을 덮어줄 수 없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인정. 착하게 살았어야지 인마. 제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네가 불행해지는 거였네. 망했어. 이제 난 끝났어. 지가 먼저 좋다고 웃을 땐 언제고. 악대리님, 우리 어디 가는 중입니까? 똥마, 내가 요즘 재밌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한번 봐봐. 어서오세요. 저 여자가 오늘의 임무입니까? 잡아가면 되나요? 무슨 일이 펼쳐지는 거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 나 이 새끼.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아. 너 이제 질문 금지. 질문 금지. 엄청 성실하지. 낮에는 카페, 저녁엔 서빙 알바도 해. 1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했다고. 어서오세요. 카페 알바 쉬워 보이지? 친절하게 웃어주니까 만만하겠지. 아, 한 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시죠? 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별것도 없네요. 아니, 이 자식 봐라. 6시간이나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단 말이야? 저기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제 스타일이셔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죄송합니다. 저 남자친구가 있어서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남친은 개뿔. 맨날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거 다 봤는데 일 끝나고 다시 말해야지. 아니 근데 마음이 1도 없는데 그렇게 웃는다고? 지가 먼저 좋다고 웃을 땐 언제고.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사장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어? 내려야 되는데. 어? 내려야 되는데. 뭐지? 따라오는 건가? 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저 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런 극단적인 새끼가 다 있어. 저렇게 양심을 품고 쫓아갔는데 당연히 뭔 일 나겠지.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하나요? 하긴 뭐래. 지켜보는 거지. 우리는 죄를 막는 존재가 아니야. 야, 너 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절하냐? 너 남친 없잖아. 맨날 알바하고 집으로 척 가던데 뭘.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나 개쪽주고. 네가 뭐 된 줄 알았냐? 네가 먼저 신호 줬잖아. 왜 사람 착각하게 만들고 난리야. 살려주세요. 누가 들으면 사람 죽이는 줄 알겠네.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 좋았잖아. 도저히 못 참겠네. 이대로 당하게 둘 수 없어! 안 돼, 이 돼지 새끼야! 아까는 그냥 튕겨본 거지? 어. 대답 안 해? 알아? 뭐야, 막았어? 와우, 뭐야? 똥마가 빙의한 거야? 너 뭐야? 왜 그래? 생각보다 멋진데 이제 어떻게 되려나?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오지마. 저리 가. 여기 누구 없어요. 괴물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누구 없어. 그래서 여기로 데려온 거 아닌가? 뭐가 벌써 무섭다고 이래. 난 네가 몇 달 동안 날 스토킹하는 내내 지금 네가 느끼는 이 공포를 달고 살았어. 친절하게 대하는 게 너보다 약하다는 뜻이 아니야. 알바생이 우스워? 열심히 사는 게 한심해? 내가 만만했지?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의 위협에 주변에 있던 돌로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여성이 과잉 방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고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마치 피난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여러 차례 스토킹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아유 이 자식 쓸데없이 귀찮은 일을 하네. 신입티 내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화가 나서 달려가긴 했는데. 뭐? 너무 무서웠습니다. 총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제발요, 제발. 얘가 왜 이래 진짜? 악마 아저씨,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당장 갈게요. 얘 진짜 웃긴 애네. 여기가 소원 들어주는 곳인 줄 알아? 너 여기 들어온 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 너나 제발 좀 가. 아저씨, 제발 저희 엄마 좀 지옥에 데려와 주세요. 뭐? 엄마를 지옥으로 데려와 달라고? 그게 진짜 네 마지막 소원이야? 네, 급해요. 지금 당장요, 제발. 죽은 게 아무리 억울해도 엄마를 지옥에 데려와 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 진짜 급한데. 엄마는 절 버렸단 말이에요. 엄마 나왔어. 유민이 왔어? 응, 너무 늦었지. 빨리 와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다 했어. 학원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엄마, 나 오늘 쌤한테 칭찬받았다? 진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쌤이 나보고 소질이대.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엄마, 나 미술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다 컸네.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아빠한테도 빨리 알려주자. 아빠, 잘 지내? 나는 엄마랑 둘이 잘 지내고 있어. 나 드디어 미술 시작했다? 사실 아빠 아프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설득하지 뭐야. 아빠, 난 엄마랑 행복해. 아빠도 거기서 행복해야 돼.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빨리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어? 설마... 아, 네, 여보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당신 진짜 그 돈 홀랑 혼자 먹을 거야? 아니 제 남편 돈을 왜 자꾸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도 했잖아. 예전엔 내 남편이었다고. 저기요, 효민이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그 어린애 버리고 도망쳐놓고서 홀랑 5천만 원 때문에 연락을 해?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내 몫은 있어야지. 그래, 1,000만 원 딱 1,000만 원만 줘.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이 돈 우리 효민이 대학 등록금이야. 당신한테 10원 한 장 못 준다고. 내가 효민이 친엄마잖아. 뭐? 엄마? 중학교 졸업식 날 효민이가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애한테 없는 셈 치고 살자 그랬다며. 뭐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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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왜 날 낳았을까? 낳기만 하면 엄마인가? 엄마 노릇을 해야 엄마지. 어, 저게 왜 저렇게 흔들려? 거기 문제 있어? 이게 왜 이래? 보지마, 학생. 아니야, 우리 엄마는 딱 하나뿐이야.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성공해서 호강시킬 거야. 위험해, 오지마. 민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자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가 웬일로 전화를 안 받아? 효민아, 너 없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저기 김효민 씨 어머니 맞으신가요? 누구시죠? 부실 건설에서 나왔습니다. 뭐?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안 끄죠? 보험사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하셨다며. 돈 필요 없으니까 우리 효민이 살려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효민이 가는 길에 돈 얘기 꺼내지 말고 나가요 당장.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효민이 친엄마입니다. 돈 얘기는 친모인 저한테 하셔야죠.
당신 진짜 미쳤어? 감히 어디서 효민이 목숨값을 그 입에 올려? 효민이 친모는 나야. 내가 나왔잖아. 내 엄마로서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어머니 이게 도대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지금 못한다던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할까요? 그래서 총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아저씨 이제 아시겠죠? 지금 당장 안 잡아오면 우리 엄마 제 보상금 하나도 못 받는다고요. 뭐야 인간 세상법이 왜 이래? 야 왜 책상을 치고 그래? 당연히 키워준 엄마가 받아야지. 여태껏 나 몰라라 해놓고 친모라는 이유로 홀랑 받아가는 게 어딨어?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팀장님한테 데려온 거거든요. 그럼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막 그럴 순... 박대리. 네? 꼭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만이 큰 죄일까?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지옥벌을 받아 마땅하다. 팀장님... 4억이라... 잠깐만 사람 목숨값이 4억밖에 안 돼? 대기업이 쪼잔하기는... 설마 입금 문자인가? 벌써? 아! 놀랐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낯짝이 두꺼워서 잘 꼽힐지 모르겠네. 왜 이러세요? 이거 안 쳐? 어이 왔냐? 어디 그 두꺼운 낯짝 좀 보자. 아 엄청 두껍더라고요. 여기 어디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보상금까지 훔치려고 그래? 효민아 니가 어떻게 없는 셈 치고 살자며? 근데 내 목숨값을 탐내? 내가 널 낳았잖니. 당신 내 엄마 아니야. 그 돈 우리 진짜 엄마 거라고. 부모는 낳아준 것만으로도 권리가 있는 거야. 법이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부모가 어떻게 저런단 말이야. 아주 잘 데려왔네. 당장 끌고 가서 지옥 불맛을 보여줘라. 반팅 하면 되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끝까지 저럴 수 있을까요? 돈이 뭐길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어서 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좋은 곳에 가서 쉬거라. 이승에서 고생 많았다. 빨간 대머리 아저씨도 고마워요. 안녕. 효민아 너 없이는 엄마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술학원 열심히 다니기. 엄마랑 여행 가기. 엄마 많이 웃게 하기. 효민아 엄마가 웃어볼게. 지켜봐줘. 섬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야 친구끼리 이럴래? 보증금은 내가 냈으니까 월세는 나 20, 너 30, 공과금은 반반 콜? 콜? 너네 진짜 같이 살게? 10년지기 절친도 같이 사면 싸운댔어. 에이 설마 우리가 싸우겠어? 맞아 지수가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우리 동아리 MT도 같이 갔다 왔는걸. 그거랑은 다를 텐데. 여튼 잘해봐. 깜짝이야. 너무 웃겨 진짜. 깼어? 너 또 지금 들어온 거야? 잠만 아무것도 아니야. 룸메 깼나봐. 아 이게 며칠째야. 미애야 나 수신이랑 독서실 다녀올게. 너 어지른 거 다 치워놔야 돼. 오늘은 진짜 꼭 치워줘. 알았지? 아 진짜 씨 왜 이래라 저래라야. 왔어? 야 너희 괜찮아? 괜찮지 당연히. 근데 왜 그러지? 미애 어제 동아리 방에서 엄청 울었대. 서럽다고. 무슨 소리야. 어제 미애 완전 깔깔거리면서 새벽에 들어왔어. 자기도 돈 내고 사는 건데 얹혀 사는 것 마냥 눈치 보인다고. 그래서 동아리 사람들이 달래준다고 늦게까지 술 마셨다던데. 진짜 미애가 그렇게 말했어? 나도 방금 전에 들은 거라. 미애랑 얘기해봐. 오해가 있나 보다. 알겠어. 아 집중 안 돼. 미애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 미애도 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겠지. 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 미애 깔끔 무시겠단다니까? 전생에 청소부인 줄. 왔어. 누구야? 나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처 놀러 왔길래 내가 자고 가라고 했어. 괜찮지? 그래.
안 치웠네. 어? 내 가방이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진짜? 설마 말도 없이 빌려갔나? 아 맞다, 오늘까지였지. 여보세요? 어? 왜? 어 오늘까지 월세 내는 날인데 너 아직 입금을 안 했더라고. 근데 미애야, 너 혹시 내 가방 가져갔어? 응, 내가 오늘 빌렸는데 왜? 어? 말도 없이 빌려가면 어떡해. 야 친구끼리 이럴래? 내가 한번 맨날 달린 것도 아니고. 최소한 나한테 말은 해야지. 진짜 더럽게 치사하네. 끊어! 월세는 지금 보낼 테니까. 치사? 아 미애야 이러지 말고 우리 이따 얘기 좀. 왜 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진짜 양심 없다. 한 달 동안 내가 그 집에 얼마나 있었다고 그 월세를 다 받으려고 그래? 잘 거 다 자고 잘 살아놓고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그냥 좀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계산적이다. 너 내 친구 김미애 맞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취하면 편할 줄 알았더니 맨날 정리해라. 친구도 못 데려오게 하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같이 사는데 배려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네가 이렇게 꽉 막히는 줄 알았으면 같이 안 살았어. 나머지 25만 원이나 빨리 보내. 싫은데? 너 진짜 양아치구나.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지금 학교에 양아치라고 소문난 게 누굴 것 같아? 됐고 오늘까지 나머지 월세 안 보내면 방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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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귀 조심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아... 이런 애랑 1년이나 친구였다니. 대학교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더니 진짜였네. 야! 김지수! 김지수 당장 나와! 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간다 나가. 앞으로 고생 좀 해봐. 그때 가서 사과해도 이미 늦었지만. 무슨 헛소리야. 김미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남의 가방 함부로 가져간 게 누군데. 어! 이게 뭐야? 재수없게. 야 뭔데 오라가라야. 앉아 얘기 좀 해.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너 어제 내 가방에 도대체 뭘 넣어놓은 거야? 아 그거? 그냥 마지막 선물이야. 밤길 조심하라더니 설마 저주라도 한 거야? 뭐? 저주? 너 그런 걸 믿어? 잘 간직해봐. 혹시 모르잖아? 소원 들어주는 인형일지. 너 끝까지 이래야겠어? 먼저 융통성 없이 군 게 누군데. 웬만하면 눈에 띄지 마. 볼 때마다 짜증나니까. 할 말 다 했으면 간다. 별것도 아닌 게 진짜. 그 인형 효과 좋다던데 기대되는걸? 아싸 택배 왔다. 엄마 나왔어. 가만 있어봐. 아주 학교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겠어. 얘들아 나 쫓겨났어. 아 결국 쫓겨난 거야? 와 김지수 그렇게 안 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싸가지 졸라 없어. 어? 너냐? 날 부른 인간이.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누가 개념 없는 인간 혼내달라고 날 부르더라고. 학교에 퍼진 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김미애의 실체입니다. 걔는 두들겨야 맛있어지지. 빨리 집에 가야지. 어? 왜 걔가 있었네? 누렁아 일로 와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잠깐만. 전부 똥밭이잖아. 설마 저게 밥인가? 다 썩었어. 어떻게 저걸 먹어? 도대체 주인은 뭐 하는 거지? 누렁이가 잘 먹어야 될 텐데. 누렁이 배고프겠다. 빨리 가야지. 누렁아 형아 왔다. 배고팠지? 자 먹어봐. 괜찮아 이리 와서 어서 먹어봐. 날 아직 못 믿나? 왜 안 먹지? 어? 저게 물이야? 물이 초록색이잖아. 진짜 너무해. 누렁아 너 도대체 어떻게 산 거니? 자 깨끗한 물 대량이요. 어? 먹는다.
내가 보고 있어서 못 먹었나 보다. 누렁아 많이 먹어. 그동안 배 많이 고팠지? 누렁아. 이건 누렁이가 진짜 좋아하겠지? 누렁아 형 왔다. 오늘 내가 뭐 가져왔는지 알아? 짜잔 개껌이야. 나 오늘 용돈 받았거든. 어? 와 다 먹었네? 밥도 꽉 채워주고 깨끗한 물도 잔뜩 주고 가야지. 안녕 내일 또 올게. 누렁아. 어? 누렁이가 꼬리를. 나 이제 반겨주는 거야? 누렁이 아이 이뻐라. 누렁아 이제 내가 함께 있어줄게. 자 밥 먹어. 이제 내 앞에서도 잘 먹네. 배 많이 고팠나 보다. 아 깜짝이야.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아 여기 개가 혼자 있어서 제가 돌봐주고 있었어요. 니네 개니? 네? 니네 개냐고? 아니요. 아저씨네 개니까 남의 개 신경 꺼라. 다신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 뭐야 왜 저래? 며칠 전보다 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진짜 주인 맞는 거야? 누렁이 불쌍해. 저 꼬맹이가 아주 잘 먹였네 아주. 걔는 두들겨야 맛있어지지. 어디 보자. 저번 걔는 질기더라고. 평생 묶여 사는 게 지겹지 않냐? 이제 자유롭게 해줄게. 널 방치한 주인을 탓하라고. 가만 있어. 끝내는 건 한 방에 끝내줄게. 왜 누렁이를 그렇게 키우지?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어? 누렁이 소리? 설마 누렁아. 안 돼 누렁아. 안 돼 누렁아. 야 꼬맹아 다시 얼쩡거리지 말라 그랬지. 아저씨가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안 돼요 아저씨. 하지 마세요. 누렁이 때리지 마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웃기는 자식이네. 너도 한 그릇 하고 싶냐? 빨리 안 비키면 진짜로 다친다. 안 돼. 안 비켜. 아주 그냥 같이 반 죽일까? 어? 죽여봐 한 번. 어? 아주 보자보자 하니까. 저기 아저씨 지금 남의 개한테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당신 개라고? 이 개 버려진 개야. 뭐? 버려진 개? 당신 개라는 증거 있어? 우리 민키는 잠깐 놀러 나온 거라고. 민키 일어나. 누렁아. 누렁아 괜찮아?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다행이야. 아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멀리 와서 놀고 있어? 나랑 같이 가자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주인이 있는 긴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또 시작해볼까? 이제 돌아와. 저기 뭐야? 누렁아. 아 귀여운 우리 민키. 밥 먹자 민키야. 그래.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야! 그래 꼭꼭 씹어 먹어야지. 아이고 우리 민키 맛있었어? 누렁이가 너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네가 진짜 필요할 때 민키를 불러. 걔들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거든. 가자 민키. 안녕. 다시는 보지 말자. 안녕히 가세요. 누렁아 잘 가. 제대로 미친놈이네. 이쯤인가? 올 때가 됐는데.
아우 배고파. 오늘은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형 너무 배고프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것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어제 비가 와서 아무도 안 왔잖아. 좀만 참아 얼루가. 오늘은 형 누나들이 꼭 올 거야. 어? 저기 오네. 오늘은 추루가 땡기는걸?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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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오늘의 일용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형 그게 뭣이 중요해. 이 동네 인간들은 다 착하잖아. 자 한번 보자. 형아 사료야. 사료야? 참치 섞였나 봐봐. 많이 먹어라.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처음 보는 형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다음엔 참치도 부탁해요. 잠깐 냄새가 이상한데? 얼루가 먹지마. 뭔가 이상해. 형아 맛이 이상해. 나 속이 울렁거려. 얼루가 도망가자. 어서. 형아 나 몸이 안 움직여. 얼루가 정신 차려. 도망가자. 너는 왜 안 먹냐? 야 어디 가려고. 어, 누나 일로 와. 넌 오늘 죽었다. 어젯밤에 시끄럽게 저 울고 너이지. 죽어 죽어 죽어. 형아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와 제대로 미친놈이네. 저기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뭐야 당신 내 고향이야? 아님 신경 끄고 각자 갈 길 갑시다. 야 왜 저렇게 당당하지? 으씨 저기요 아저씨 고양이 죽이면 지옥에서 벌 받아요. 이거 나 지옥 같은 소리 하네. 현실이 지옥이야 알아? 저 새끼들이 새벽에 쳐 우는 게 지옥이라고. 아 아저씨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는구나. 뭔 개소리야. 지옥 가서 무슨 벌 받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뭐야. 하나 둘. 보자 보자.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 2승에서는 겨우 2단 판결을 내렸단 말이야? 이러니 지옥에 자리가 없지. 어?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그깟 고양이 죽인 걸로 내가 지옥에 왔다고? 야 이 새끼 어디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승 재판부는 이걸 반성이라고 보나?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요새 길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동네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는데 고마워나 해야 될 것이지 신고를 하고 지랄 일이야. 출산을 앞둔 길고양이가 끔찍한 화상을 입은 상태가 크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올무를 이용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해 발견돼 구조됐지만 만에 죽었습니다. 그깟 고양이 몇 마리 죽은 게 뭐가 대수라고. 쓸모없는 고양이 새끼들이야. 이게 불과 일주일 안에 모두 일어난 사건들이다. 느껴지는 게 없어? 아 이건 꿈이야. 일어나자. 너는 이승에서 고양이들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지옥에서 돌려받게 될 거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뉘우치는 날이 온다고 해도 절대 끝내지 않아. 자 먼저 패대기를 좀 당합시다. 너는 형 고양이가 보는 앞에서 동생 고양이를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형을 잔인하게 패대기 쳐주겠지. 이것은 그 벌이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지옥에는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반성이고 하나는 희망이야. 꿈이었네. 와 진짜 생생하네. 네 변호사님. 네 이거 고양이 건으로 벌금 300만원 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오네. 아 네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야. CCTV만 아니었어도 안 걸리는 건데. 아 재수없게. 왜 내가 다 처리한다고 그만 전화하라고 했지.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니까. 아니 수진이가 뭐? 어? 엄마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집에 오는데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으며 범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며 사건 직전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고작 그런 이유로 내 동생을 죽였단 말이야? 읍스. 이승에서는 참 나쁜 사람이 많구나.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나쁜 짓을 하면은 악대리가 찾아가요. 아
이걸 어쩐다. 아우, 그걸 놓쳐버려서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악대리? 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악대리, 원래 오늘까지 내가 꼭 데려왔어야 하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오늘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돼. 악대리, 고마워. 네? 팀장님! 팀장님! 아오, 이 새끼가 진짜. 오늘도 저희는 야근이네요. 아오, 팀장 자식 진짜. 똥마, 빨리 끝내자. 아이고, 아이고. 어, 비경아. 아이고. 여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이야. 이게 벌써 며칠째야.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날 내가 좀만 더 참았더라면 그럼 죽지 않았을 텐데.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게 왜 네 잘못이야. 그냥 사고일 뿐이야. 엄마. 민지야. 불쌍한 우리 민지. 엄마 많이 보고 싶지? 계십니까? 지옥에서 왔습니다. 야, 똥마. 너 같으면 지옥 가자는데 나오겠냐? 어, 맞다. 악대리님, 팀장님이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데? 쉿! 아, 쉽지 않겠는데?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가긴 글른 것 같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 이렇게 만들고 너는 멀쩡할 것 같아? 저기요, 아줌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 퇴근도 못하게. 너네 뭐야? 아마 깜짝이야. 허, 이 아줌마 어이가 없네.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갑시다! 뭘 잘했다고 여기서 난리야? 지금 순순히 따라오면 아주 조금 감형 받을지도 몰라요, 아줌마. 하, 너네 펀지스를 잘못 찾았나 본데. 지옥에 갈 사람은 내 남편이야. 저 자식이 날 죽였어. 너만 아니었음 죽을 일도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게 틀림이 없어. 왜 말을 안 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좀 그만해. 운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잘 못 챙긴 건 미안한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바빠서. 아니, 애는 나 혼자 났어? 그럴 거면 고아원에 갖다 버리던가. 내려! 당장 내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 어이가 없네. 꼴도 보기 싫은 게 도대체 누군데? 하여간 남편도 자식도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아주 그냥 싹 다 차에 치워 죽었으면 좋겠네. 그날 거기서 내리지만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안 당했을 거야. 알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 아니 그건 몇 번 홧김에. 엄마. 민지. 나쁜 짓을 하면은 악대리가 찾아가요. 룰루랄라 신난다. 다 잡아가라. 먹을 게 없네. 어? 엄마. 금방 온다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냥. 어, 엄마, 엄마 때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 뭐 더 변명할 게 있나?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다고. 어서 가자. 빨리 갈수록 빨리 끝나.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남편도 딸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혼자 있을 수 있어. 아, 배고파. 먹을 것 좀 주고. 배가 너무 고파. 너 게임 좋아하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뭘 망설이는 거야? 빨리 가자. 아니 그게. 똥마. 날 이렇게 운동하게 만드네. 잡았다 요놈. 아, 무거워. 뭘 먹고 이렇게 무거운 거야? 낳기만 했다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 언제든지 말해. 지옥으로 데려가 줄 테니.
네가 그러고도 교사야? 야, 너 미쳤어? 네가 그러고도 교사야? 어떻게 교사가 애를 때릴 수가 있어? 어머님,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맹세? 그럼 우리 애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뭐야? 진짜 이게 콱! 됐고, 너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 내 눈에 띄면 너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너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알겠어? 어머니, 제발. 어머니, 진정하시고 저희 CCTV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먼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역겹다 진짜. 역겹다 진짜. 역겹다 진짜. 응? 우리 동구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닐까? 그냥요.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어? 히히. 아, 동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히히, 선생님. 털. 아, 동구야. 털. 아. 김동구, 이건 정말 혼나야 하는 행동이야. 선생님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어? 뚝! 울어도 소용없어요. 동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요. 저봐 저봐, 가만히 있는데 애가 왜 울었겠어? 애를 저렇게 면박을 주니까 애가 집에 오면 맨날 기가 죽어 있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보셨잖아요. 때리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애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안 보이는 곳에서 때렸겠지. CCTV가 버젓이 있는 곳에서 그랬겠어? 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던가. 선생님. 얘들아 안녕. 어서오세요. 줄이 오늘 일찍 왔구나. 선생님 눈이 이상해요. 엄청 빨개. 응? 아. 야, 너 아주 내가 우습구나. 나오지 말라는 말 못 들었어? 어디 애들 때리는 사람이 감히 교사를 해? 네가 인간이야? 어머니, 어제 CCTV 보셨잖아요. 저 동구 때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세요. 또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하, 그래, 나도 너 신고할 거야. 여기 어린이집 선생이 애도 패고 학부모도 협박한다고 다 소문낼 거야. 내가 아주 너 끝장낼 거야, 알았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꿈이었던 곳이 지옥으로 변했다. 동구 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했다. 동네에 내가 아이를 때렸다고 소문도 났다. 야, 내가 너 콩밥 먹일 거야. 동구 어머니는 나를 경찰에 신고했고 나는 몇 달간 쉴 새 없이 경찰서에 불려갔다. 결국 나에게 무혐의 판정이 나자 동구 어머니는 수사가 부실했다며 매주 시청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 잡아오란 말이야. 어디 일처리가 있다고야? 내가 끝까지 괴롭힐 거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무 힘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다. 아, 늦었다. 여기가 나은가? 저기가 나을까? 저기서 떨어져서 푹 찔리는 게 나을까? 아씨, 저기 온다 온다.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아주 그 기집애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아주 지옥처럼 만들어줘야지. 아줌마, 지옥 가봤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을 하고 그래. 어, 깜짝이야. 뭐야? 아저씨 저 아세요?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아저씨 갈게 가세요. 뭐 아저씨?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이리 좀 와봐. 뭐? 왜? 아니 아저씨 왜 갑자기 시비야? 미쳤나? 아! 와, 여기에 똥물이 흐르는 줄은 몰랐네. 야,
이건 좀 심한데? 민원을 300건이나 넣었어? 매일 찾아가서 욕설에 인신공격에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했냐?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동구가 혼자 있어요. 아이씨, 그 교사가 우리 애를 때렸다니까. 난 부모로서 할 일을 한 거라고. 이거 뭐 들어볼 게 없구만. 남을 괴롭히고도 그걸 모른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법이 없네. 말로써 지은 죄, 혀로 갚을 시간이다. 죄인의 혀를 뽑아서 몽둥이로 100년간 패어라. 뭐? 안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 오늘은 눈이 안 빨개요. 선생님이 오늘은 잠을 푹 잤거든요. 아,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자. 혀가 다 안 물었구만. 다시 시작하자고. 아까 혀가 덜 펴진 것 같아. 이번엔 더 잘 좀 쳐봐. 벌써 엄살이야? 아직 99년 364일 23시간 남았다. 김치면 그거 40kg짜리 큰 거 맞죠? 아, 장면 파트는 오후 3시쯤 가거든요. 아저씨, 저 근데 집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먼저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아, 그거 착불인데 그럼 알아서 하시던가요. 아,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와, 오늘 빨리 움직여야겠다. 네, 택배입니다. 기사님, 분실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분실이요? 거기 어딘데요? 개나리 빌라 김치였는데 기억나세요? 김치면 그거 40kg짜리 큰 거 맞죠? 그거 고객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문 앞에 놨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억해요. 분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객님한테 안내 드릴게요.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님께서 문 앞에 놓고 가셨다는데... 아니, 나는 받은 게 없다는데 왜 자꾸 이래? 혹시 고객님 주소가 개나리 빌라 맞으신가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무지개 빌라인데. 지금 주소가 개나리 빌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거기 예전 살던 데야. 일로 다시 가져다 줘요. 이건 고객님께서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거라. 그러니까 누가 문 앞에 놓고 가래? 문 앞에 놓고 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고객님... 야, 그거 상했으면 책임질 거야? 우리 집으로 안 가져오면 다 고소할 줄 알아? 당장 가져와! 어휴, 이걸 엘리베이터도 없이... 으쌰, 으쌰, 으쌰... 욕먹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빨리 가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배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택배. 이거 다 상했잖아. 어쩔 거야? 어? 네? 당신들이 늦게 갖다 줘서 김치가 다 상해서 왔잖아. 배송이 늦게 간 건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주소를 잘못 기입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택배는 빨리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배송 지연은 연휴로 인해 이미 공지드린 상황입니다. 언제? 난 몰라. 이거 다 상했으니까 100만원 물어내. 100만원이요? 당신들 때문에 고생해서 담근 김치 다 상하고 내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야? 자꾸 내 잘못 하는데 신들이 잘못해도 그냥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그래?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소송 들어가. 어?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 부분 규정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나 시간이 금쪽 같은 사람이야. 알았어? 여보, 빨리 왔네. 어,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어? 내가 배달한 김치가 상했는데 고객 동의 없이 문 앞에 이미 배송했다고 회사에서 나한테 김치값 100만원 물어내래. 뭐? 100만원? 괜찮아? 자기야, 미안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보, 내가 도와줄게. 어? 자기가 어떻게? 김치를 해서 주면 되지. 지금 바로 엄마네 가서 내가 김치 담가올게. 뭐? 자기가 김치를 어떻게 담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돼? 그럼 100만원 물어낼 거야? 방법이 없잖아. 내가 가서 빨리 해올게. 여보. 영차. 후, 끝났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이제 다 끝났잖아. 빨리 가져다 주고 와. 난 괜찮아. 으쌰, 으쌰, 아, 어, 으쌰.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김치 배달한 택배이사입니다. 제 아내가 고객님 위해서 담근 김치입니다. 이걸로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김치를 가져오래? 오늘 바로 회사 가져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거 집안에다 좀 넣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택배입니다. 아저씨, 김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김치를 받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고객님, 정말 머리카락 나온 게 맞나요? 뭐야, 지금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낸다는 거야? 와서 직접 보던가. 그리고 100만 원 불어내. 진짜 너무하시네요. 100만 원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100만 원 물어줬는데 회사에 불친절하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넣더라고요.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까지 있었는지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악들이 일로 와봐. 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하는데 제가 데려온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지? 누가 실수로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 크게 잘못됐어.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쟤 빨리 돌려보내고 너는 네 할 일 하란 말이야. 네, 네. 와이프가 솜씨가 좀 있네. 간이 아주 딱 맞아. 지금 그 김치가 입에 들어가냐? 어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 아, 당신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몰라서 물어? 아니면 한 짓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건가? 됐고 지옥 김치맛 좀 봐라. 왔구나. 네가 김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이게 뭐야? 소금?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절 지옥에 데려오시냐고요? 지옥 식량 창고에 온 걸 환영한다. 지옥 김치 맛이 어때? 짭짤하니 아주 간이 딱 좋지. 너 같은 진상들로 담근 지옥 김치다. 설마 그럼 나도 담그겠다는 뜻이야? 탱구야, 특별히 뜨끈하게 불부터 올려드려라. 이런 진상 보기 쉽지 않으니. 안돼,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가서 사과하면 되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쉽게 싫어. 아니 이미 늦었어. 여보, 여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